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윈도우 드레싱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외국인 1000억 1340억 샀죠. 아침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까 그죠? 이야, 참 말하고도 놀랍네. 마이너 조건이 있다가 갑자기 한 1000억대 땡길 수도 있다 했어요. 막판 땡기긴 땡겼습니다. 그죠? 1000억대 땡기면서 장 끝까지 땡기면서 끝냈다. 요거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 맞춘 건 좋은데 영양가 별로 없어요. 뭐 무슨 말인가. 포트폴리오 중에 지금 GS 홈쇼핑 얘가 좀 맛선을 부려가지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수익률 다 까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해보기로 하고요. 자, 선물을 외국인이 패대기를 쳤습니다. 7700개 패대기를 치고 그죠? 현물을 막판 싹 땡기고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요것이 단순하게 윈도우 드레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갑자기 막판에 계속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막판에 땡길 수 있다 그랬어요. 땡겨버리고 끝냈는데 내일 여기가 올라가야 돼요. 5일선을 일단 돌파하는 듯한 모습이니까 2054위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양호. 자, 코스닥은 5일선에 돌파 여부가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고. 자, 오늘은 중국 애들이 조금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4시 넘었죠. 예, 1.3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케이도 2.16% 상승. 중국의 현지 시간 4시니까 우리나라는 5시인가 봅니다. 그죠? 옆에서 항생하는 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국이 마감 잘 해야 돼요. 자, 니케이 2.16 상승. 그리고 대만 2.9% 상승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일 크게 우리나라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항셍도 1.12% 상승. 아시아권 다 반등했습니다. 일단 자, 다행이고요. 자, 아까 우리 뭐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간만에 나타나가지고 토란프하고 시진핑하고 뭐 만나서 이야기해보겠다 해서 뭐 무슨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닥터케이는 풀빵 질렀습니다. 내일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수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다른 걸 어느 정도 많이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예측이 맞았는데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GS 홈쇼핑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 켜셔가지고 GS 홈쇼핑에 나오는 거 티셔츠라도 하나씩 사십시오. 속옷이라도 하나씩. 근데 11월 2일인가 3일인가 그거 나온다 그러죠. 뭡니까, 실적 나온다는데 그게 뭐 별로 안 좋은지 어쩐지 몰라도 다음부터 코스닥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호가창이 너무 얇아가지고요. 어떻게 잘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죠? 짜증납니다. 자, 환율도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좀 쳐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성결돼야 될 조건 중에 하나고. 자, 미국 선물시장 야 플러스 유지 중입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다우존스 플러스 0.39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플러스 0.83 상승 중입니다. 모양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것이 미국 본장까지 이어져가지고 계속 상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법 큰 양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하게만 논다면 우리나라도 반등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각대로님 퇴근하고 계신다. 자, 닥터케이가 비교적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아침에 페이크도 맞췄고요. 막판에 외국인 한 1000억 이상 들어올 거다. 땡길 수도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았고요. 그죠? 안 빠질 거란 것도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빠질 거란 것도 맞았어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
큰일 났어요. 주가하러 가면 끝장납니다. 왜 닥터케이 말좀안 믿죠? 빠진 데가 다 빠졌어. 여기서 빠질 것 같은데 빠졌어요. 그죠? 반등할 때 잽싸게 오기 눈이 안 팔고 나왔으면 아작났습니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닥터K의 말을 제발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이 있다면 받아들여 보십시오. 요거 21만 깨지면 밑으로 더 쳐집니다. 20만 밑으로 쳐져요.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들 그럴 것 같다. 아니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21만원 깨지면 밑으로 더 쳐질 것 같다. 1번. 아니야 뭔 똥소리. 위로 강하게 올라갈 것 같네. 2번. 눌러보십시오. 주식 할줄 아는 사람 치고 21만원 여기 깨지면 작살난다는 거 모르면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만큼 안 좋다고요. 주식창 안 보고 며칠 있겠다고요? 밑으로 아작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피하는 겁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을 하셔야지. 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 포트폴리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GS 홈쇼핑 빼고 여기 다 뻘궂지 않습니까? 여기 다 포래요.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8% 빠집니다.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그죠? 좀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바이오 안 좋다 그랬습니다. 쳐다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SK이노베이션, 외국계, 브로스 일단 비슷하게, 호가 비슷합니다. 자, 일단 강한 상승세 유지.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하면 22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22만 5천을 목표로 세우겠습니다. 위에서 윗꼬리 달고 이러면 던지고 나올 겁니다. 자, LGU 플러스 16,500원이 단기 저항권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돌파하면 17,000원까지도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 이거 마이너스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풀었을 겁니다. 그죠? 외국계 매수 잡혔습니다. 외국계 관심 있어요. 통신주 NC소프트 강한 돌파로 장대 양봉으로 21선 뚫었습니다. 일단 여기 전저점, 전고점 저항대인데 한번더 치고 가면 땡큐입니다. 25만, 45만까지 갈수 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외국계 소폭이라도 매수 우위입니다. NC소프트 게임주 11월, 12월에 신작들 나올 수 있다. NC소프트는 리니지 M을 그러니까 모바일로 발표해가지고 상당히 호평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던 종목입니다. 들어갔어요. 플러스권입니다. GS 홈쇼핑 얘가 지금 만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가도 얇고 흔들림이 심한데 막판에 황미러가 끝났습니다. 그죠? 좀 짜증나는데요. 여기를 19만원대를 잘 지켜낸다면 반등 시도 나올 때 적당히 끊고 나오겠습니다. 주가 매수 없이 끊고 나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손실이 좀 생기겠죠? 이건 그냥 손실을 인정하는 정도, 짧게 줄여내는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잘못 사다가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황 봐가면서 할 겁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나 NC소프트나 여기 세 종목이 올라가면 저항권 이제 봉착합니다. 좀 있으면. 거기에서 끊어낸 걸로 잘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GS 홈쇼핑. 오늘 외국계 매도 있고. 다시 한번 볼게요. 1994년 설립됐다. 홈쇼핑. 그죠? 상품 유통 모바일, 컴퓨터 및 카탈로그, 통신 판매. 자, 매출은 조금 감소했고, 원가, 정가에서 수익성 좀 악화됐다. 근데 PB, 그죠? 자체 상표, 상품, 경쟁력 강화 등으로 치고 성장률이 높다.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렇게 흔들림이 있어도 잘 버텨내는데, 하필 오늘 실적이 누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어쨌든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반등 나오면 잘 끊고 나올게요. 이것만 잘 올라갔으면 퍼펙트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잘 가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초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돼요. 자, 나머지 IT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좀
붙잡아봤자 워낙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닥터케이 관심은 석유화, 그리고 통신주, 그리고 건설주 중에 일부,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젤기획, S-OIL 이런 종목들 관심 있다. 삼성화재는 관심은 있는데 좀안 내켜요.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옛날에 좀 먹었었는데, 그죠? 먹었고 그다음에 뭐 끊어내기도 하고 손절도 하기도 했던 종목인데, 사자마자 5% 간 종목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단기 박스권 많이 이룹니다. 다음에 밀리고 찬스 오면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박스권이라는 걸잘 알고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 여기 지지권에서 딱 사서 뭐 끊어내든지 관심 있습니다. 일단 기관에 매수세 좀 있는 종목. 아, 제일기획이 너무 아까워요. 9%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뿐입니다. 여기 뽑아놓은 거 대체적으로 양호하죠?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외국인 매도세 심각하다고 오기 누님한테 던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먹은 거 토해내지 마라. 안 토해내고 잘 빠져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기를 바라는데, 안 던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손실 계속 지속될 거라는 예상해 봅니다. 21만원 깨지면 밑으로 더 빠져요. 빠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는 안 좋은 모습이다. 말씀드립니다. 은봉이 양봉을 다 말아 내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은봉의 기운이 엄청 세고 양봉을 올라갔으면 상승해야 되는데 그대로 대밀렸습니다. 여기가 21만 깨지면 밑으로 더 빠진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안 좋다 했습니다. 저점 깼거든요. 밑으로 더 쳐집니다. 8% 빠졌어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쳐질 수 있느냐? 야, 53,000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외국계 블록딜로 인해서 자 추세 무너지고 난 이후에 못 따라서고 있습니다. 블록딜 이후에 못 따라서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블록딜 때문에 착살났어요. 돌았을까요? 쉽게? 쉽게 돌았을까요? 대주주가 던졌어요. 그래도 좋은 생각 드십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아니, 그 회사가 좋은데 대주주가 왜 던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2대주주가 던졌잖아요. 테마셋. 좋은데. 배당도 받고 그 회사 성장하면 더 좋잖아요. 100배, 200배 늘리면 되는데 왜 20배 먹고 튀냐고요. 그죠? 대주주가 던졌어요. 잘 판단하십시오. 주가 블럭딜도 잘하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희망만 가지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좋은 종목은 종목 꺾이고 추세 다 꺾였어. 돌아가는데 엄청 시간 걸리고 못 따라갈지도 몰라요. 알수 없습니다. 그건 알수 없어요. 5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제가 셀트리온 삼행제 안 좋은 이야기 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과연 누구를 위하는 이야기인지, 손실 보지 말고 빨리 끊고 나와서 수익 더잘 챙기라고, 내지는 손실 폭 늘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괜히 배 아파서 제가 딴지 거는 이야기인지,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딱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닥터케이 진심이 뭔지. 여러분도 수익 나라고 제가 무료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손실 적게 가라고. 세상만사님도 반갑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 좀더 열심히 하실 겁니까? 하시겠다. 약속하시면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뿐만 아니라 바이오주 다 맛이 갔어요. 여러분들 희망 가지지 마십시오.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안 좋은 쪽으로. 본인한테 불리한 쪽으로. 뭐 신약이 개발되고, 그러니까 임상이 몇 차가 뭐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말라 빠집니까? 주식이. 안 좋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안 좋다고요? 대주주가 던지고 나간다고요. 악재입니다. 악재. 여러분들 총알받이 계속 하실랍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대박 무너지고, 아, 반등 나왔으나 또 밀렸습니다. 한미약품 마찬가지. 안 좋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바이오주가. 그나마 HLB가 그나마 그런데 이것도 안 좋아요. 밑으로 쳐지면 7만 5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신라젠은 벌써 꺾였어요. 모든 이평선 위에 다 했습니다. 밑으로 쳐집니다. 달림. 이거 희망 가지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신라젠.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공부하는 자리고 열심히 하시려고 한다면 댓글을, 방송, 그러니까 녹방 밑에다 댓글을 남기시고, 어떻게 남기는지는 아시죠?
핸드폰 밑에서 위로 쫙쫙쫙 올려가지고 댓글 남기시는 거 봤으니까 댓글 공부 댓글 계속 남기시고 열공하시겠다면 메일을 남기십시오. 메일 영어만 남기면 차단되니까 메일 옆에다 입니다 한글로 남기십시오. 그러면 초대하겠습니다. 그 대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라젠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안 좋아요. 바이로메드 다 무너졌습니다. 안 좋아요. 네이처셀 이 갑자기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갔네요. 잡주네요. 그죠? 자, 관심 없다 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메디퍼스트 안 좋습니다. 제넥신 안 좋습니다. 메디톡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아요. 좋은 거 없습니다. 바이오주 끝난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났다고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31만원대 좀 던지자고 이야기한 것 그대로 좀 잘 받아들여줬으면 그죠? 얼마 좋습니까? 30% 세이브입니다. 30%. 자, 여러분들 뭐 약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매도 시그널을 무시하느냐에 대한 제 스스로 너무 안타까움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그죠? 강하게. 여기서 30%인데 39만원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거의 반토막 가까이 아닙니까? 반토막 가까이. 왜 그럽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월드컵까지 들고 가실랍니까? 그래도 39만 안 올지 몰라요. 뭐처럼? SK텔레콤처럼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39만 안 올지 모른다니까요.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올지도 모른다고요. 왜? 그런 종목 보여드릴게요. SK텔레콤 20년 전에 50만원 했는데 SK텔레콤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다릅니까? 셀트리온하고 달라요? 급등했습니다. 1년 만에 그죠? 핸드폰 광풍 때문에 급등했어요. 셀트리온 다릅니까? 1년 만에 급등했습니다. 성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죠? 후반부터 반토막 나가지고 20년 지나도 안 와요. 셀트리온 볼래요? 근 1년 만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그냥 여기만 계산할게요. 9만원대에서 39만 갔으면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죠? 3점 몇 배 안 올랐습니까? 그죠? 급등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안 올지 모른다니까요. 39만원이.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39만 넘어간다고. 그죠? 긴장하시라고요. 긴장. 그냥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대박 깨지고 있는데 왜 들고 계십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 다시 한 번 더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21만 깨면 문제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23만 잘 돌파하는지 여부와 21만 잘 지키는지 여부 그것만 체크하시라고요. 23만원 돌파하고 나면 그 위에 첩첩이 첩첩 산중입니다. 24만원 25만원 첩첩 산중이라고요. 완전 역별로 바뀌었어요. 올라가봤자 튕겨 내려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뭐처럼 잠깐만요. 하, 그게 안 보이냐. 여기서 좀 다르긴 한데 완전 역배열로 다 꺾이고 나면 올라가서 튕겨 내려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어떻게 된다? 올라가봤자 여기 내려오는데 튕겨 막 맞고 튕겨 내려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주가의 기본. 그 뚫고 가는 거는 기본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 좋은 경우에요. 블록딜도 있고 주가 블록딜도 아마 예상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차사주로 방어한다고 그 소식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쪽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아 그러니까 삽시다 그랬는가요? 그죠? 그런 소식에도 걔보다 힘 더 센 놈이 때리면 빠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자사주 방어 정도로 안 되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세가 그걸 말해줘요. 추세가. 모양이. 반등 한번 제대로 못 나와요. 강하게 25만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와도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다음날 정도로 강하게 여기 양봉 다음날 정도 강하게 그런데 양봉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이거는 약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닥터K 포트폴리오는
세계는 양호하다. GS 홈쇼핑만 지금 삐딱선 타고 있는데 이것을 잘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라도 계속 양봉으로 세게 올라가야 된다. 오늘 고점대를 훼손 안 시키고 갭 상승해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서 기관 외국인 플러스 나온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러면 GS 홈쇼핑 잘 빠져나오고 나머지 종목 GS 홈쇼핑이 잘 안 빠져나오면 나머지 종목을 수익을 극대화해가지고 GS 홈쇼핑에서 손실 보는 걸 커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죠. 자, 세상만사님 제가 방송 마치고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이 연일 힘든데 닥터K 포트폴리오는 GS 홈쇼핑을 제외하고는 순항 중이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닥터K가 셀티는 삼형제 주력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희망적인 내용을 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거든요. 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려야 여러분들한테 득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확률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하시면 그 말에 여러분들 분석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말한 것마다 족족 틀리면 방송 안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 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한 것마다 거의 많이 맞아떨어져요. 80-90% 이상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자꾸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독 안 누르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달러 표시 누르시고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K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주변의 지인들에게 SNS로 좀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면 그분들도 무료 방송 볼 수 있겠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